추모식에 대구 지하철 참사 18주기 추모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동식 대구시 의원님 등 여러 기부인을 모시고 오늘의 자리는 100석 미만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. 이런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추모의 노래, 재창, 인사말, 끝으로 그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미 못지않게 앞으로 다시는 우선 저 자신이 이 일 하나 풀지 않고 최고 주권기관입니다. 대구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아픔을 둘러싼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다 함께 겪고 있는 고통을 잘 아우르고 50만 대구 시민을 대표해서 이 일에 대해서 사과를 대구시의회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께 모였습니다.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로 대구는 가장 큰 고통과 위기를 겪었습니다. 현재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맞아 시민들의 추모 행사를 주관해 주시고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애쓰시는 218 차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으니 알지 못하고 순결하게 꺾어 바쳤습니다. 눈물도 지나치면 끝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지연아, 너는 대추와 한의원, 영주 한의원 등 숱한 노력으로 고개를 들 수 없구나. 재난의 깊이다 지켜보며 걸리겠던만 대구 이어서 6.21 대구 지하철 노동자 다음은 전국 철도 지하철 노동자와 협의회 조상수 Thank you.
잠깐만 가봐 좀.